그래서 재현이가 시에 2. 전번에 한 개만 했는데 오늘은 2개 했나 보자. 아유, 2개 했네. 오케이. 그래서 이름 묻고 답하는 거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잘 기억이 안 나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What's your name? 이랬네요. What's your name?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What's your name? 하면 되는데 왜 What's your name이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이런 뜻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What's는 줄임말인데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 What is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러면 What의 뜻은 무엇이고요. Is는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다시입니다. 하다시인데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이다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있다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는데 뭐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묻는 말이기 때문에 뜻이 살짝 바뀌어져서 오케이. 그래서 what is는 무엇이니에요. 무엇이니. 그 다음에 your의 뜻은 너의이고요. name은 이름. your name. 너의 이름. 그렇죠. 그래서 네 이름 뭐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What is your name? 줄여서 What's your name? 하는 거예요. 오케이. What's your name? 그래서 네 이름 뭐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합니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나는 잭이야. I'm Jack. 뭐라고요? I'm Jack. 그렇죠. 그럼 I'm Jack이 왜 나는 잭이야? 라는 뜻이 되는지 볼게요. 나는 잭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는데 I'm Jack 하면 되는데 자 일단 I'm은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 I am의 줄임말이고요. I의 뜻은 나는 이에요. 오케이. M은 얘랑 뜻이 똑같아. 얘들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비동사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is의 뜻이 무슨 뜻과 무슨 뜻이 있는데 이다와 있다라는 뜻인데 am도 똑같이 이다,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am은 I랑 같이 쓰는 비동사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뜻이 이거니까 나는 이다. 잭이 왔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나는 잭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름 묻고 답할 때 뭐라고 묻고? What's your name? 그렇죠. 네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했더니 내 이름은 잭이다. 뭐라고 묻는다? I'm 그렇지, I'm Jack. Jack. 자기 이름 얘기할 때 I'm 누구누구 해야 되고 My name is 누구누구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이름 뭐니?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네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나의 이름은 제니야. 'm Jenny 해도 되고 My name is Jenny. 해도 되고 뭐라고요? My name is Jenny. 뭐라고요?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뭐라고요?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오케이. 그래서 나의 이름은 제니다라고 할 땐, my이고요. 이름은 name이다라는 뜻을 가진 is. 됐습니까? 아이고, 이상하게 썼네. 내 이름은 제니예요. 할땐 뭐라 그러면 된다? My name is Jenny. 이름 물어볼 땐 뭐라고 물어보면 되고. What's your name? Okay, what is your name? 줄여서 원래대로 하면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 is your name? 줄여서 what is를 what로 줄여도 돼. What's your name? 이름 물어볼 땐 뭐라 그런다고요? What's your name? 뭐, 나는 잭이야. I am Jack. 줄여서 I'm Jack. 오케이. 또는 내 이름은 제니야. Jenny. 그렇지. My name is Jenny. Okay, 그 다음에 나는 쌤이야. 그렇지, I'm Sam. I'm Sam. Okay, 너의 이름 뭐니? My 물어보는 건데,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 무엇이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오케이. 그랬더니 나의 이름은 에임이야. My name is Amy. 마이 네임 이즈 에이미. 마이 네임 이즈 에이미. 뭐라고요? My name is Amy. My name is Amy. My name is Amy. Hey, 전체적으로 한번 더. 너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난 잭이야. I'm Jack. I'm Jack. 이름 뭐니? My 물어보는 건데. What's your name? Hey, 네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내 이름은 제니야.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My name. My name is Jenny. Hey, 난 쌤이야. I'm Sam. I'm Sam. 이름 뭐니? 묻는 말인데 이름 무엇인지. 어?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My name is Amy. 내 이름 에이미야. My name is Amy. Okay. 그래서 채연이 집에서 따라서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오케이. Okay. 수고했습니다.